안녕하세요. 아임달입니다. 오늘은 토픽 53번, 54번 원고지 쓰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한 칸에 한 자씩 쓰기. 글씨를 쓸 때는 원고지에는 한 칸에 한 개씩 꼭 써야 합니다. 그래서 한 칸에 만약에 최근 이렇게 두 칸씩 쓰면 틀려요.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 글을 시작해야 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칸에 글을 쓰면은 틀리고 한 칸을 띄고 두 번째 칸부터 글을 시작해야 합니다. 그리고 문단이 바뀌지 않으면 첫 번째만 한칸 띄어쓰고 나머지는 붙여쓰기를 해야 합니다. 여기 첫 번째만 한 칸, 한 칸, 한 칸, 문단이 같으면, 그 다음부터는 붙여쓰고, 그 문단이 바뀔 때마다 한칸 띄고 두 번째 칸부터 써주면 됩니다. 그리고 숫자 1부터 9는 한 칸에 하나씩 써야 돼요. 그래서, 이건 한 살, 이렇게 쓰면 맞는데, 두 칸을 쓰면은 틀립니다. 그 다음 5번에 숫자는 10부터, 그 다음은 한 칸에 두 개씩 써야 돼요. 이렇게 두 개에 22살, 두 개, 한 칸에 두개 쓰면 맞는데, 22살, 한 칸에 하나, 두개 쓰면 틀립니다. 여섯 번째, 날짜도 한 칸에 두 개씩, 그리고 띄어서 써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이렇게 한 칸씩 띄었으면 맞는데 밑에 이렇게 한칸 쓰고 붙였으면 틀립니다. 그 다음에 물음표는 뒤에 한칸 띄어서 써야 합니다. 느낌표도 한칸 뒤에 띄어서 써야 합니다. 마침표 뒤는 띄어쓰기를 안 해요. 그래서 외국 사람이다 하고 마침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 이렇게 씁니다. 쉼표도 띄어쓰기를 안 해요. 쉼표 뒤에도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하고 바로 씁니다. 마침표로 끝나면 안에 같이 써야 해요. 예를 들면, 공부한다 뒤에 끝나면 안에 다랑 같이 쓰면 되고, 밑에 공부한다 뒤에 끝났는데, 종이가 없다고 밑에 쓰면 안 돼요. 그리고 문장이 안 끝났어요. 다음 줄에서 띄어쓰기 안 해요. 우리 교실에는 칠판이 있다. 이렇게 띄어쓰기 있지만, 이렇게 교실에는 하고 띄어쓰기 있지만 그 뒤에 줄에 칠판이 다음에는 붙였어야 합니다. 큰 따옴표, 작은 따옴표는 한 칸씩 쓰면 되고 알파벳 대문자는 한 칸에 한 칸씩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는 한 칸에 두 개씩 써야 합니다. 그리고 로마 기호는 한 칸에 하나씩 써야 해요. 두 개씩 쓰면 틀립니다. 단위는 한 칸에 하나씩 써야 합니다. 그리고 53번, 54번은 달어 써야 해요. 밥을 먹어요? 안 돼요? 밥을 먹는다. 그리고 저, 제, 안 돼요? 나, 네로 써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체, 현재, 과거, 미래, 추측, 계획. 이거 보시고 쓰면 되고,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선생님이 해놓은 거를 혼자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. 그리고 여기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.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. 그리고 다 이해가 되신 친구들은 좋아요, 구독, 알림을 꼭 해주세요. 그럼 우리 또 다시 만나요. 안녕!